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카테고리는 이제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주제 및 목표, 자, 이제 반복문, 자, 이제 보호문에 대한 어떤 사용법 및 자, 실습을 자, 한번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자, 이제 반복문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보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 이런 것들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복문. 자, 이제 보호문인데요. 그뭐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그 반복문을 네, 처리할 때 네, 포문 외에도 뭐 이제 뭐 do while문, 또 이제 while문, 네, 여러 가지 어떤 반복문 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반복적인 작업을 네,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포문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포문은 뭐라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의 뭐 대부분의 어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반복문,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반복문이다. 네. 그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연속된, 그리고 이제 동일한, 네. 이런 어떤 반복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그 포문, 또 이제 포문 말고 다른 어떤 while문, 이제 do while문, 네, 이런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명확하게 어떤 반복 횟수가 좀 지정되어 있다면, 네, 이제 어떤 포문을 이제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니라면 이제 어떤 while문이나 이제 do while문, 네, 이런 것을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네, 보통은 뭐예요? 자, 명확하게 어떤 반복의 어떤 횟수가 이제 지정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뭐예요? 포 반복문을 사용하고, 반복문을, 그리고 이제 아니라면 뭐예요? 아니라면 이제 뭐 while이나, 또 이제 do, 우리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자, 이런 어떤 while 반복문을 네, 사용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꼭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통은 이렇게 예, 사용하는 편이다. 아, 뭐 저도 그렇고요. 네. 자, 그럼 이제 1부터 10까지 자, 출력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뭐 누가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이제 주어졌을 때 누가 이렇게 이제 해보라고 했을 때뭐 이제 몇 개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네. 뭐 그냥 1 찍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 아, 그냥 5까지만 할게요. 네. 2, 3, 4, 5. 네. 어찌됐건, 네. 10까지 다 하면은, 네.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어떻게 10개까지는 그냥 할 만해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몇 개면, 가능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제 100개 찍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1000개 찍으라고 하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그쵸? 이걸 계속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겠지만 누가 이제 100개 1000개 뭐 이런 뭐막어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찍으면서 한다는 것은 답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떤 반복문을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연속된 그쵸? 어떤 동일한 반복 작업을 처리할 때 이런 어떤 그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런 어떤 연속된 네, 어떤 동일한 반복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문법을.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반복문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포문도 있고 여기 보신 것처럼 뭐야, while문, 뭐 do while문,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야, 포문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이제 기본적인. 네,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제 포문에서 이제 요 안에다가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이제 크게 봤을 때뭐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뭐 그냥 이제 구문을 써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자, 1부터 이제 10까지 이제 출력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반복 처리할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그 포문의 어떤 기본적인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새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문 안에는 아, 뭔지 네,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를 또 이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제 초보자들은 못하죠. 이게 뭐지? 그냥 요 통째로 이렇게 이제 외워서 쓰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됐건 크게 이렇게 이제 새 덩어리가 포문 안에 이렇게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각각 이제 그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선은 이제 let 해가지고, 자, 이제 i는 0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건 뭐예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반복시, 우리가 이제 어떤 초기, 반복을 한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 또 초기 값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복이 그냥 아무런 어떤 순서 없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제 처음에,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제 숫자면 이제 숫자가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반복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복 시 어떤 이제 초기 값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반복을 시작하면 뭐예요? 네, 최초. 네, 초기 값은 뭐예요? 최초. 한 번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위에서 이제 예제에서는 뭐예요? 이제 0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네, 0부터. 그래서 여기를 뭐예요? 초기 반복문이라는 게 이제 어찌 됐건 이제 0부터 뭐예요? 그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0부터 1, 뭐 7, 8, 9. 네. 뭐 이제 1부터 10까지였으면은 이제 1부터 10까지 이제 반복을 하라고 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초기 값은 뭐예요? 1로 이렇게 이제 해놔야겠죠. 네. 1부터. 그리고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요게 이제 조건식이에요. 네. 이제 조건이 뭐예요? 1부터 시작을 하되, 그러니까 i가 지금 처음에는 이제 1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값이 자 1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i 값은 처음에 뭐예요?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만약 이제 0으로 해놨으면, 그렇죠? 여기 i가 뭐예요? 0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네. 물론 이제 여기를 이제 1로 해놓든지 0으로 해놓든지 어찌 됐건 1부터 10까지 그 출력하게끔 하는 거는 뭐 충분히 할수 있죠. 네, 꼭 1부터 10까지 출력하라고 해서 여기를 초기 값을 1로 해놓을 필요는 없다. 네,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0으로 해놓고 해보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요. 저장을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i는 자 이제 10보다 작을 때까지. 자, 이건 뭐예요? 네, 조건식이죠. 네, 이제 조건식이 이렇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고요. 이제 조건식이 뭐예요? 참이면, 그렇죠? 참이면 이제 계속 이제 수행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거짓, 네, 펄스죠. 네, 참은 true가 되는 것이고, if 문하고 뭐 마찬가지예요. 네, 항상 이제 참이면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고, 이제 거짓이면 뭐요? 아, 이제 stop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자, 여기 이제 i 뿔뿔. 자, 요건 뭐예요? 자, 요건 이제 증감식이죠. 네. 그 이건 뭐예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요 i가. 요 i라는 변수의 값이 처음에 이제 초기 값이 이제 0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 중간에 있는 요 조건식의 i는 이제 처음에 이제 0부터 비교가 이제 들어가지는 거고 그다음에 요맨 끝에 있는 i 뿔뿔 요 증감식에 있는 요 i는 뭐예요? 이게 계속 뭐예요? 뿔뿔이니까 이제 증가 하나씩 이제 증가하는 거죠. 네. 이제 0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이제 하나씩 이제 증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반복이 계속 연속적인 반복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예요? 이게 또 이제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증가할 수도 있고 이제 감소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저 이제 괄호 안에 여기 이제 괄호 안에다가 뭐예요? 저런 반복 처리할 코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순서가 좀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이렇게 좀 벌려놓을게요. 여기 벌려놓고 저것도 좀 이제 밑에 좀 해놓고 이게 반복문이 이게 순서가 이게 이제
그 초보자들은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로 가고 그렇죠? 또 여기서 또 일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처음에 이제 초기 값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i는 이제 초기 값이 뭐예요? 0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로 가는 건 맞아요. 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하는 거죠. i가 처음에 밑에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보다 작으면 뭐예요? 지금 참이 되는 거죠. 지금 참이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반복 처리할 코드를 먼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어떤 반복 처리할 코드를 여기 이제 적어 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이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얘가 1번이에요. 그죠? 얘가 이제 1번. 네. 먼저 가서 이제 초기 설정 값을 딱 할당을 받고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뭐예요?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뭐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참이면, 이 반복 처리의 코드를 수행을 하고, 뭔가 수행하고 나서 뭐예요? 이쪽 그 증감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이제 i 값이 비로소 뭐예요? 여기서는 i 값이 이제 처음에 0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0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0이었는데 계속 이 반복 처리할 코드에서도 저 i 값은 이제 0으로 사용되어졌겠죠.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여기서 i가 뭐예요? 1로 이렇게 하나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은 이제 이런 어떤 순서가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어지면서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반복을. 근데 이때 뭐예요? 이때 다시 뭐예요?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초기 그 설정하는 이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얘는 뭐예요? 처음에 최초 아까 한 번만 실행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한 번만. 그 다음에는 이제 얼로 가요. 여기서 요로 가요. 요로. 네, 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조건식을 다시 이제 비교 들어가는 거죠. 근데 i 값이 바뀐 거죠. 1로 증가해서. 그래서 이제 i가 이번엔 0이 아니고 뭐예요? 0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1로 비교하는 거죠. 근데 1도 여전히 10보다 작으니까 이거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뭐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i 값은 뭐예요? 1로 여기서 어떤 그 코드가 처리가 되어지고 다시 1로 가서 뭐예요? i가 이제 2가 됐겠죠. 네, 하나 증가하니까. 그리고 다시 또 1로 가서 이때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2로 들어가서 이제 또 비교하는 거죠. 2는 여전히 10보다 작으니까 또 수행하고 여기서는 이제 2로 이 부분에서 수행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1로 가서 뭐예요? 여기 이제 3이 또 되어지는 거죠. 네. 그 3이 돼서 뭐예요? 또 다시 1로 들어가고 이제 3이 돼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순서. 요거 이제 은근히 이제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것도 좀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긴 뭐예요? 그래서 네, 반복 그 처리할 코드가 먼저 그쵸? 먼저 이제 실행된 후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제 i 뿔뿔, 네. i 뿔뿔 돼서 뭐예요? 1 증가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반복 처리 코드가 먼저 이제 수행이 되어지고 다시 뭐야? 증감식 i 뿔뿔로 가서 i의, 그 변수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잘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4번. 네. 이거 순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쭉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조건식 다음에 뭐야? 반복 처리할 코드를 수행하고 나서 증감식으로 이동한다는 거잘 기억하시고요. 네, 증감식도 증감한 후에 뭐예요? 다시 이제 조건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순서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자, 바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네, 1부터 10까지. 네.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초기 값을 뭐 0으로 해놓든 1로 해놓든 그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0으로 이제 해놓고 해도 뭐요? 다양한 방식으로 뭐요?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let i는 0. 근데 보통 이제 포문할 때 여기 이제 i라는 변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네, 이중 반복문일 때는 이제 뭐예요? 보통 이제 i라는 변수를 이제
그 반복문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중 반복문. 네,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이런 거 만들 때는 이제 IJ. 네, 이런 것,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뭐 이제 어떤 하나의 뭐 관습적으로 저렇게 이제 많이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0부터 하는데 뭐예요? 아이가. 자, 1부터 10까지인데 11까지로 해놓으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처음에는 계속 이제 뿔뿔 하나씩 이제 증가시키면서, 그쵸? 그때마다 도키노트 라이트 해갖고 뭐예요? 자, i 값을 화면에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죠. 네. 됐죠? 네. 자, 저장을 하시고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 자,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쭉 출력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끄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주석으로 좀 처리를 해놓고요.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그 반복문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관습적으로 이제 i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중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뭐 i하고 j.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바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그럼 이제, 자, 우리 이제 실습이 이제 1부터 10까지죠. 네, 1부터 이제 10까지 이제 출력을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초기 값을, 자, 1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자, i는, 자, 1부터 해놓고요. 자, 10까지, 그쵸? 10까지인데, 10까지니까 뭐예요? 10 1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그때 뭐예요? 증감식은 계속 이제 하나씩 이제 증가시키면서, 아,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좀 써드릴게요. 처음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뭐예요? 다시 여기서부터. 자, 이제 i는 이제 초기 값은 이제 1로 해놓고 뭐예요? 그때 이제 i가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11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10까지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그 증감식 이제 쓰기 전에 순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반복 처리할 코드를 써 놓는 거죠. 화면에, 네, 도큐멘트 라이트. 자, 그때 i 값을 하나씩 이제 찍는 거죠. 처음에 이제 i가 초기 값이 이제 1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1이 들어와서 화면에 1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i 뿔뿔해서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그 2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는 여전히 11보다 적으니까 여기서 뭐야? 화면에 2를 꽝 찍고, 또 다시 이쪽으로 올라와서 i 뿔뿔에 의해서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i가 반복돼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저장하시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는, 자, 위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요거 이제 주석으로 좀 이제 처리를 이제 해놓고, 자, 밑에 내려와서, 자, 여기 4번도 여기 옆에다가, 자, 이제 플러스해서, 자, 이제 br 태그. 자, 아까 이제 가로로 쭉, 이렇게 출력이 됐잖아요. 근데 세로로, 네, 세로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br 태그 하나 넣어주시고, 됐죠? 저장하시고, 다시.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11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이제 한 줄만 뭐예요?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경우에는 요 괄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쵸? if문 때도 이렇게 이제 한 줄만 뭔가 이제 사용, 그 출력하는 경우라면, 요런 이제 요거 가능해요. 네, 이렇게 이제 생략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장을 하고, 자, 출력을 해보시면은 잘 출력이 되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요거를 이제 두 줄을, 자, 요로 그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시면은, 두 줄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이제 해보고 싶으시면은, 여기다 밑에다가 그 br을, 네,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보고 테스트를 이제 해보면은, 그쵸?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보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네, 저 이제 br이 뭐예요? 매번 이제 반복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네, 완전히 그 별도로, 네, 저렇게 이제 br은, 포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쵸? 네, 전혀 상관없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포문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그냥 그 완전 생뚱맞게 전혀 얘하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요 포문 자체가 뭐예요? 1부터 쭉 10까지
화면에 가로로 출력을 한 다음에 뭐요? 요 포문이 끝나고 나서 뭐요? 이 밑에 있는 네, 요 라인이 이제 그 수행이 되어졌겠죠. 이렇게 이제 한칸 BR이 이제 뭐 적용이 되어졌겠죠. 네, 그 전혀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쭉그 출력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의도한 대로 뭐요? 하나 이렇게 이제 1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뭐 BR 자한칸뭐 엔터 친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2또 찍고 또 이제 BR 자 이렇게 좀 의도한 대로 하고자 했다면 이게 반드시 괄호를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두 줄, 네, 이렇게 이제 한 줄이 아니고 이렇게 두 줄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반드시 괄호를 이렇게 이제 괄호로 감싸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하면은 이제 의도한 대로 그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주의해서 또 사용을 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줄좀 경계선을 좀 이제 넣어 놓고요. 자, 요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 갖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할수 있죠. 꼭 11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같다라는 거 이제 좀 하나 해 주면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10으로 이제 해 놓을 수 있죠. 네. 그럼 뭐예요? 아이가 이제 10하고 이제 같을 때도 뭐예요? 조건을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죠. 저장하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위에 거 출력한 거고 이제 요거 이제 뭐야 방금 네 1이 뭐예요 이거죠 네 요때 이제 i가 뭐예요 요렇게 10보다 작을 때까지 또는 뭐예요 요렇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식에 이제 10까지로 포함을 시킨 거죠 위에는 뭐예요 i가 11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는 거고 밑에 거는 뭐야? i가 10까지 같은 경우까지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복사해서 자 이제 밑에다가 이제 붙여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어떤 조건이 이제 1부터 10까지라고 해서 아, 초기 값을 내가 1로 해놔야겠구나. 꼭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여기 이제 0으로 돼 있어도 전혀 뭐 상관이 없죠. 뭐 조건식도 이렇게 이제 10보다 작을 때까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네, 여기에다 이제 하나 이렇게 1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BR도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것도 한 줄로 작성하는 거니까 이게 괄호 또 생략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저장을 하시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방식, 요거 두 번째 방식, 요맨 밑에 거가 이제 세 번째 방식. 네. 그니까 요것만 뭐예요? 초기 값이 이제 0으로 해놓고 이제 반복을 돌린 거죠. 근데 어찌됐건 출력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출력은 똑같이 다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꼭 주어진 조건이 뭐 1부터 출력을 하라고 돼 있다 해서 꼭 초기 값을 1로 해놓을 필요는 없다. 네. 그런 것들 잘좀 기억하시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요거 이제 좀 BR 빼놓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가로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이제 한 줄인데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쓰는 것도 가능하죠. 네,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저장하시고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요것만 이렇게 이제 가로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 네, 한 줄로 그냥 쭉 쓰는 거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괄호 있고 또 이제 끝에 이렇게 이제 괄호로 이제 감싸줘서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작성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죠. 네, 여기 이제 콜 이렇게 세미콜론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네. 저장하시고 자, 실행을 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다 가능하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포문 자, 배운 것도 이제 한번 타이핑 치면서 이제 연습을 좀해 보시고요. 네, 포문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또 이제 문법들, 포문 관련된 어떤 문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배열이나 이제 이런 것들 좀 이제 배워야지 좀 같이 이제 할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때 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